친구들 안녕하세요, 미나입니다. 이제 벌써 두 번의 주말이 지나면 2021년도 끝인데요. 아 진짜 이럴 시간. 언니 내 12월 어디 간 거야? 뒤늦게라도 좀 크리스마스랑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작년에 만든 트리는 꺼내볼까 했는데 꺼내자마자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넣어뒀어요. 이번 연말에는 소고기들한테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나둘씩 사서 모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딱 이맘때쯤에 연말 선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하나씩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끝에 나오는 이벤트 내용 참고하셔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선물로 어떤 걸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 중에서 똑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어요. 같이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진주 귀걸이에요. 제가 몇 년 전부터 겨울이나 특히 연말에는 이 사이즈의 진주 귀걸이를 정말 자주 착용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번 겨울에 이 진주 귀걸이가 엄청 유행인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데일리로 요즘 굉장히 자주 착용하고 있는 귀걸인데 제가 착용한 이 귀걸이는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어서 소보기의 선물은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인 넘버링에서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천 파우치 같은 거에 들었고 이렇게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습니다. 사이즈는 14mm로 골랐고요. 이런 진주가 들어간 악세사리들은 착용했을 때 확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진주 악세사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냥 이렇게만 보면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?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니트에다가 같이 코디를 해도 예쁘고 맨투맨에 코디해도 좀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게 착용할 수 있어서 데일리템으로도 추천하는 귀걸이에요. 그치만 특히 연말 룩에는 더욱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향 제품들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바이레도의 블랑쉬 바디로션을 골랐어요. 지금 이거는 포장이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뜯어서 보여주면은 포장이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바디로션을 따로 가져왔어요. 이 블랑쉬 향이 바이레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향이거든요. 향수로 보통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바디로션으로 먼저 이 향을 접했어요. 아 진짜 샤워하고 나서 싹 바르고 나면은 은은하게 꽃향기도 느껴지고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비누향, 머스크향 같은 것도 좀 느껴지면서 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뭔가 그 행복과 뭔가 쾌감이 느껴진달까? 향하기 너무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 바르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향이 계속 느껴져서 그날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에요. 그래서 그 기분을 소고기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선물 제품으로 골랐습니다. 아 나 바디로션 떨어졌는데? 아 바디로션 사야겠다 하고 사기에는 얘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85,000원이거든요. 원래 선물은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깝지만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걸 선물로 해주는 거잖아요. 이건 또 패키지가 예뻐가지고 화장대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뿌듯한 제품이라서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제가 좋아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립 제품이에요. 이 제품도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 뜯지는 않고 제가 원래 쓰던 거랑 똑같은 컬러로 샀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샀는데 제가 최근에 겟레디인미에서 요즘 가장 좋아하는 립이라고 소개했던 컬러들이에요. 이 립 마에스트로 제품은 제가 활동할 때 레드립부터 해서 정말 오랫동안 썼던 제품인데 매번 너무 컬러도 예쁘게 나오고 발색이나 그 발림점도 너무 좋아서 되게 애정하는 제품이에요. 하나는 107번 컬러로 약간 피치 베이지 컬러라서 베이스로 쓰기도 좋고 좀 은은하게 쓰기 좋은 제품을 골랐고 그리고 이 제품은 318번 컬러라서 레드 계열 중에 하나로 또 골랐어요. 이 아르마니가 레드립이 엄청 예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같이 섞어서 써도 너무 예쁘고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샀습니다.
가격은 하나에 49,000원씩이었고요. 포장을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딱 포장된 거 크리스마스에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네 번째 선물은요. 최근에 나이키 강남점 갔다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는데 아니 나이키에 이렇게 예쁜 제품이 많았나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산 것 중에서 또 가장 자주 잘 입고 있는 제품이 요 조던 후드인데 저는 약간 이런 멜런지 그레이 컬러를 샀는데 이 컬러는 품절인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선물은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. 딱 기본템으로 추리닝에 입어도 예쁘고 데님 팬츠에 입어도 예쁘겠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요렇게 딱 화이트로 로고가 심플하게 들어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맨투맨 있는 후드는 좀 박시하게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엑스라지를 샀거든요. 또 어떤 소고기 분이 받을지 모르니까 이것도 똑같이 엑스라지를 구매했습니다.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진짜 잘 입고 잘 쓰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뿌듯하잖아요. 그래서 실용적으로 정말 데일리로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커플이라면 커플티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선물은 이렇게 러블리한 컬러의 니트랑 진주 목걸이를 준비했어요. 이 니트는 제가 유어네임이어 쇼룸 놀러 갔을 때 하늘색 컬러를 입고 사진을 찍었던 그 니트인데요. 이 핑크색 컬러는 가을에 유어네임이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왠지 나보다 더 잘 어울리는 소복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보내줘야겠다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딱 이번 연말에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연말 선물 아이템으로 선정했습니다. 특히나 여자친구 선물 고민하고 계신 남자분들 계시다면 이런 러블리한 니트도 추천해드릴게요. 이 목걸이는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인데 이 니트랑 같이 세트로 착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착용하던 목걸이랑 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. 겨울에는 특히나 데일리 룩에 이런 진주 아이템들 같이 매치해주면 훨씬 더 연말 느낌이 잘 살아나더라고요. 이렇게 세트로 선물 받는 소복이 분은 연말 약속 있으시면 예쁘게 입고 나가서 또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섯 번째 선물은 푸르베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은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로 받아서 여름에 언박싱을 했던 제품인데 그때 브랜드에서 배송에 착오가 있었는지 똑같은 제품을 두 번이나 보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연말 선물 이벤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쉐입이 되게 특이해서 이 가방 자체로도 좀 데일리룩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이고 쉐입이 딱 잡혀있는 가방이지만 안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 짐도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팔 넘는 부분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겨울에 좀 많이 껴입고 두꺼운 아우터에도 편하게 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우리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. 그거를 또 소복이들이랑 같이 나눠서 쓰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이 담긴 스킨케어 박스를 이렇게 두 가지 만들었어요. 각각 크림이랑 아이크림, 앰플이나 세럼, 그리고 마스크팩, 클렌징 폼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일곱 번째 선물인 스킨케어 화장품 세트는 두 명의 소복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이렇게 총 8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댓글에 이 중에서 받고 싶은 선물이랑 올해 소소사소에서 가장 좋았던 영상과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소소사소를 애정해준 소고기들 너무너무 고맙고요. 우리 아직 연말까지 한 주 더 남았으니까 연말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해요. 그럼 소고기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!